드렸기 때문에 홍콩의 이제 도시 재생 사업에 관련해서 다른 글을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냥 자료를 보내드리고 뽑아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급하게 그 제가 뭐 당근 제가 그냥 파일만 갖고 와가지고 그 파일을 좀 띄워드리려고 파일을 찾아가지고 다른 이제 다운 받은 데 들어가서 찾으려고 해서 다운이 잘 안 돼서 은유기 씨가 그래가지고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 홍콩의 도시 재생 사업이 어떤지, 어떤 정책을 가지고 도시 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지, 각자의 한 번 좀, 살펴보려고요. 아까 김우중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좋은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좋은 건물들이, 그 전에는 좋은 건물들이 있기 전에 그 자리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우리 이제 옛날 집처럼 오래된 낡은 주택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럼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걔네들은 어떤 도시 정책을 가지고 진행을 했을까? 여기 파일은 이제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뭐 자료 만드실 때 같이 쓰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그 박승훈 박사라고 국토연구원에 계시다가 지금 대학에 가 계시죠, 지금? 아니요. 이영아 박사님. 아, 그래? 카타리스 대학에 계신 것 같은데. 국토연구원에 박승훈 박사께서 지난 2008년에 출장을 가서 이쪽에 관계자분들을 만나서 이쪽에 재생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그 PDF니까 지금 보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긁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기본적인 내용은 홍콩에 대한 내용은 아까 쭉 설명을 드렸으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그 시가지 정면인데 이게 뭐 칼라가 아니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이런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홍콩에도 옛날에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50년대부터 급하게 이쪽 이주민을 갖다 수용하기 위해서 지금 짓다 보니까 이런 주택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 이후로도, 70년대 이후로는 좀 본격적으로 도시정책 하면서도 이런 주택을 많이 져가지고, 이런 낡고 오래된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셔도, 우리 방문지 중에 하나 이제 블루하우스라고 있는데, 이런 주택이에요. 이런 주택에다가 이제 벽면을 파랗게 칠해놓는 바람에 그냥 블루하우스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상징이죠. 홍콩의 과거의 어떤 주거가 있었던 상징인데, 이제 그런 주택들을 갖다가 이제 계속 재개발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마사지처럼 그런 모든 그런 입체 복합 건물식으로 다 이제 재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재개발을 갖다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보시면, 얘네들도 뭐 연필 개발, 그러니까 우리나라 똑같지만 과거에는 이제 그런 막 아니면 이제 도시에서 막 이런 산업화가 되는 도시들이 가고 싶은 사람들 수용하기 위해서 그냥 뭐 도시 계획을 쓰는 게 아니라 공통 강사에서 그 관계자들이 그냥 연필을 쭉쭉 그려가지고 그냥 피치 구획하고 이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고민한테 세이프 스텝한테 피치가 돼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피치, 그 작은 피치 속에 아까 거기서 말씀드렸듯이 손대면 베이트탄 이런 이제 그런 노후 주택들이 꽤 많다. 이런 것들이 문제다. 그 홍콩에는 이제 과거에 그 LDC라고 이제 도시개발공사가 있었는데 이 도시개발공사가 이제 문제가 많아서 URA라고 URA 이제 도시재생공사로 이제 바꿔가지고 무슨 그 토지 수용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URA 부여를 해가지고 그 법적인 권한을 강화해가지고. 과거 이제 LDC에는 이제 민간 업자들하고 같이 주로 이제 사업성을 우선시하는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이 URA로 바꾸면서 도시재생공사로 바꾸면서 좀 공공성을 확대하는 이런 식으로 좀 바꿔가고 이제 바꾸고 있다. 바꿔서 이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008년 자료니까 2008년 현재 이제 이런 몇 개 지역에 대해서 재개발을 갖다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자료인데 URA의 도시재생공사의 어떤 그 기본적인 정책의 이제 방침을 갖다가 좀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특징이, 도시재생 정책의 특징이, 주민 친화적 도시재생을 갖다가 이제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하고 좀 비교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게 하나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네들 지금 도시재생공사에 네 가지 목표가 이제 이렇습니다. 4R인데, 뭐 재건, 재활성화, 뭐 재생, 그 다음에 보전, 이 네 가지 목표를 가지고 지금 도시재생공사에 하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하고 좀 이제 틀린 부분인데 그 설명을 갖다가 같이 비교를 하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기본적으로 보존과 재활성화를 갖다가 하고 있고, 그러니까 과거의 얘네들도 이제 자그마한 필지에 그 필지별 철거 재개발을 중심으로 하고 했었는데, 이런 새로운 정책을 통해 가지고 보다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재개발이 필요한 부분과 보존이 필요한 부분을 갖다 통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거 재개발 재건축을 갖다가 이제 단위지구로 하다가 이제 뉴타운이라는 이제 방역적인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방역적인 재개발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여러 가지 그 공공을 갖다 강화하기 위해서 그 방역적인 지역이 통째로 철거 재개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보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좀 되겠고요. 그게 좀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커뮤니티 인스톨 갖다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는 합리적인 보상, 세입자에게는 적절한 대체 수단을 갖다가 이제 제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좀 가장 특징인데, 세부적인 내용은 이렇게 좀 나오니까 좀 한번 검토를 해보더라고요. 그래서 URA는 뭐 이런 조직에 의해 가지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 주민, 그 다음에 뭐 업체, 전문가 이런 분들이 모두 참여하는 그런 이제 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다. 이게 이제 특징이 되겠는데, 그 여기 보시면 URA에서 기본적으로 그 지역 공동체, 그 가장 중점을 두는 지역 공동체를 구성하는 이제 이해관계 조성에 이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걸 위해 가지고 이런 이해관계들에 참석하고 있는 이런 지구자문위원회를 갖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 영향 서비스 조사 실시, 사회 서비스 팀 운영, 그 다음에 합리적인 보상 시스템 구축, 이 네 가지가 URA가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뭐 지구단위위원회, 이제 이 지구자문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을 갖다가 재생계획을 수립하는 자문을 갖다가 그 시민단체